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찬양 악보집에 수록되어 있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연주곡에 대한 중고급 꾸밈음 버전의 악보. 에 대한 강의와 제가 연주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중고급 꾸밈음 악보집 이제 보시면 앞에 이제 한 줄 좀 나가볼게요. 앞에 느낌 보면 앞에 꾸밈음, 악꾸밈음 바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냐. 주 앞에 라샤빠람 이렇게 기교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빠람 하고서 무게를 꾸밈음에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율은 3대 7. 빠람, 빠람 하면서 그 악꾸밈음에 텅깅. 쳐주시고 가주시고, 주님여 부분에 비브라토를 해주시고요. 한 8개 정도 이상 비브라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손을 할 때도 을 앞에 파샵솔. 파샵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꼭 잡고까지 했을 때꼭 앞에도 라샵시, 라샵시 여기 옆에 사이드 키로 쳐주셔야 돼요. 가소서 할때 앞에 파샵솔. 따라다, 따라라, 이런 식으로 악꾸밈음 들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한 줄을 내가 음이 똑같은 음들이 나오는 부분에 텅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음줄로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요. 음에만 텅깅을 해주시고 아닌 부분은 다 이렇게 슬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여기 꾸밈을 넣고 하게 되면 비브라토 체크돼 이렇게 물결 표시되어 있는데 비브라토 확실하게 비브라토 넣어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했습니다.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할때 앞에 꾸밈 앞에 그 꾸밈이 있어요. 거기 앞에 레가 꾸밈이 되는데 그걸 레샵으로 쳐주셔야 됩니다. 앞에 레샵이었기 때문에 뒤에도 레샵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리듬이 어떻게 되냐면 약하고 피곤한 따라 이 몸을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연주해 볼게요. 했습니다. 여기서 리듬이 뭐냐면 약하고를 원래는 약하고 이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멜로디를 바꿔줬어요. 약하고 라두세바라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폭풍우 흑암 속할때 폭풍 들어가기 전에 미래 시도 토샴레 이 부분 어떻게 되냐 한번 제가 연주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몸은 미래 시도 토샴레레레 라샵시라솔 따라다라바바바라바 이렇게 됩니다. 앞에 미래 시도 토샴레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라샵시솔 라샵시라솔 라샵시시 앞에 악꾸밈음 짧게 빠람빠람 그렇게 해서 쳐주시고 비브라토 넣어야 될 부분에서 확실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으로 손잡고 달 인도하소서 여기 부분이 조금 난 코스인데 제가 먼저 연주해 볼게요.
하고 끝나요.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비츠로오 여기는 할 수 있어요. 솔솔 레샤미솔 레샤미솔 그 다음에 레샤미시미레 여기를 멜로디를 좀 변형을 줬어요. 원래 멜로디는 이렇게 된 부분을 여기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나린도 하소서까지 할 때도 솔솔시레시 비브라토 솔샴랄라솔 미레도레 따라시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그냥 어렵지 않아요. 거기 조금 멜로디 바뀌는 부분만 이렇게 제가 연주해 볼게요. 비츠로 손잡고 나린도 하소서 한번 해볼게요. 샵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리듬을 조금 이렇게 부분 부분 나눠서 연습을 하시고 연주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 악보 그대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해봤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이 찬양을 또 색소폰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교를 넣어서 한번 연주를 이 찬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악보집이 요 악보가 들어가져 있는 악보집이 있는데 이 책이 지금 되게 할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송비 포함해서 2만 원에 책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찬송가 15곡과 그다음 복음성가 22곡 총 37곡이 들어가 있는데 2만원에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혹시 필요로 하셔서 악보를 직접 보셔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찬양곡 배워보는 시간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